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삭하고 감칠맛이 끝내주는 감자채 볶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양파를 조금 채 썰어 준비하세요. 당근 조금도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세요. 마늘 두 알은 바로 다져 사용하면 향이 더욱 좋아요. 감자 한 개는 일정한 길이로 채 썰어 준비하세요. 물에 한번 씻으세요. 체에 건져 물기를 빼주세요. 맛소금을 감자와 채소에 조금씩 뿌려 2-3분간 두세요. 간이 쏙 빼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두툼한 후라이팬 중불에서 식용유를 두르세요. 다진 마늘을 넣어 마늘 향이 솔솔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세요. 마늘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감자를 넣고 볶으세요. 감자는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면 딱 알맞답니다. 너무 오래 볶으면 식감이 사라질 수 있어 주의하세요. 감자가 거의 익으면 당근과 양파를 함께 넣으세요. 그리고 굴소스 한 스푼을 준비해 넣으세요. 굴소스가 들어가면 다른 양념 없이도 감칠맛이 참 좋아 더욱 맛있는 감자채 볶음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중강불에서 재빨리 볶으면 야채의 식감도 살아있어 드실 때 참 좋아요. 양념이 쏙 빼면 불을 끄세요. 참기름 한 스푼, 깨 한 스푼을 넣고 섞으세요. 굴소스가 들어가 소금만으로 볶는 것과는 색다른 맛이 참 좋고 계속 손이 가는 반찬이에요. 아삭아삭 감칠맛 좋은 감자채 볶음 맛있게 즐겨보세요.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릴게요.